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며 하루 평균 이용 인원만 400명에 이르는데요. 특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놀이, 스포츠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공간이 인기라고 합니다. 김은별 기자가 소개합니다. 관계 속에서 장애인의 주도적인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을 비전으로 삼아 지역 안에서 장애인이 이웃과 함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복지관 등록 인원은 6,513명,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400명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복지관 시설 중 단연 돋보이는 상상 누림터는 ICT 기술을 활용해 교육, 놀이, 관광, 공연, 스포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치즈버거 세트, 그리고 332번 맞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가져가면 게임 클리어입니다. 키오스크 체험, 순발력과 민첩성을 기를 수 있는 신체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생활체육 동호회는 현재 6개 동호회에서 총 221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케이크 만들기 행사도 진행됩니다. 지난 3월 취임한 송경주 관장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지역을 잇는 복지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